코너 속의 작은 코너 생활 기록부 타임. 야. 아, 깔끔하네. 정갈하다. 야, 요즘에 성적이 조금 안 나와? 아, 이게 상이야? 성적이 상? 아니, 이게 과목이 아니라 상이야. 상만 이만큼 받은 거야. 아, 돈에 동아구연대회, 상상독후감대회, 다도광 소학경시대회. 일단 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소학경시대회, 과학경시대회, 영어도 있고 글짓기대회도 다 채우잖아. 그러니까 문이과가 다 되는 거야. 초등학생 과학경시대회, 학생과학 탐구올림픽. 무조건 뭐 장려상 이상이에요. 실용 외국어 자격증은 뭐예요? 초등영어 3급? 영어 시험을 그때 당시 많이 봐서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말하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?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? 영어를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고 어머니가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셨어요. 근데 거기서 놀면서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좀 흥미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쭉 영어학원만 되게 다녀가지고 저도 영어경시대회 상 타봤는데. 아 그래요? 하지만 흥미진진이시죠?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어요. 국제영어대회 부산 경남 지역 동상 학생과학 탐구올림픽 계속 나갔어요. 부산 출신이에요? 네, 저 부산. 맞나? 아. 이분 말이죠? 아, 나 미치겠다. 아, 되게 매력 발산한다. 맞나?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부산에 부산건데 진짜. 좋아, 좋아. 지금 보니까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었고 1학년 때는 계속 외교관 아니면 교수 의사하겠다 그랬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아나운서 이게 인데네. 제가 수학과학을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 본인이 그러면 네, 아나운서보다는 그래서... 이쪽으로 가겠다? 네. 내 후배가 될 수도 있었네. 네. 한 달에 걸치는 것 같아. 공통분모 찾기. 얘기를 못할 정도로 고등학교로 가면 역시 그 성적 우수사항들이 많죠? 1학기, 2학기 탭스 1급! 탭스 뭐 어려운 거예요? 탭스가 이제 시행하는 영어 시험. 서울대에서 하는 토익 시험 같은 거죠? 네. 그게 1급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50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. 850이면 최상급 아니에요? 진짜? 잘 본 거죠? 탭스가 어려워요. 1급이고. 재미가 없는데 뭐. 네. 그 말 자체가 정말 흥노잼이시거든요. 중학교. 어허. 아니 보면 안 되는데. 어머나. 아니, 우와. 어머나. 아니, 우와. 야, 다수야. 1학년 올수. 예체능도 올수. 2학기 올수. 2학년 때 올수. 3학년 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흔들리네요. 너무한다, 진짜. 음악 미. 음악 미. 체육 미. 체육 미. 괜찮아, 그럼 못해도 돼. 기술과정 우. 도덕 우. 이게 지금 쭉 보는데 문과, 이과가 고루 우수하거든요. 뭐 이런 비법이 있나요? 제 생각에는 이제 어릴 때 영어를 한 게 되게 큰 것 같고요. 네. 아무래도 어릴 때 해야 이게 몸에 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이게 학원을 안 다녔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했어요? 어릴 때 이제 디즈니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전 그걸 다 영어로 봤어요. 영어로 아, 난 배하는 송도송도로 봤어. 통과제리를. 아니 그 아저씨 때 그걸 영어로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 뭐라고? 뭐 이런 거 보니까 영어 안 되지. 이게 보면서 전 받아쓰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받아 쓰는 거예요. 그런 거랑 이제 그때 막 CNN 뉴스 막 이런 거 보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랬거든요. 어릴 때 그거 그래요. 키면 제가 사는 건데. 그래서 미국에 온 건지 소년 동아리보다 아닌 건데. 저는 이제 수학, 과학은 막 엄청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아버지가 이과하셔서 완전 이제 건축 설계 하시거든요. 아버지가? 완전 아빠 머리를 좀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그건 약간 수학이나 과학 쪽은 약간 선천적인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직관이 좋은 거지 그렇다 막 잘하진 않아요. 이렇게 막 응용력이 뛰어나고 이렇진 않아요. 직관이 어딥니까? 직관 하나 없어서 이렇게 1년 가까이 부욕을 당하고 있는데